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21일째 새벽기도회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143편을 한번 펴서 1절, 2절, 두 기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우리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143편은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그 고난과 짙은 역경 사방에 에워싸인 그 죽음의 계곡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긴급 대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떤 권세자에게 갖고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쥐고 계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샤워를 하면 그 샤워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흐르잖아요. 적시잖아요. 주여, 이 샤워 물처럼 예수의 보혈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감이 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주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외우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갈보리에 2000년 전에 갈보리에 흐른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영원히 흐르는 오늘도 그 피가 강수같이 흘러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죄 있는 심령을 깨끗이 하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되리라. 먹가가 지금 오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죄인들은 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 다 오라.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탕자들은 돌아오라.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지다 그랬어요. 거지가 뭡니까? 거지는 항상 배고픈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거지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벌립니까? 사람에게 손 벌리면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 온갖 좋은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 젊음과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모두 도합 숫자가 276명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이 전도 4차 여행이죠. 마지막 여행인데 로마를 향해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지중해에 불이 닥쳤어요. 그 광풍에 부딪히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배가 깨지는데 이 바울이 14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장이 모든 배에 기구를 내던집니다. 예, 짐들을 다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식량까지 다 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무거우면 침몰되니까. 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버려야 되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곁에 아무도 서주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내 곁에 설 수가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만이 내 곁에 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고 내 손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정인이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14일 동안 모든 사람이 아우성 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는 모두 다 죽게 생긴 거. 밥도 못 먹어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를 보냈다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의 복음화 로마의 선교를 위해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는 거. 여러분 지중해 그 강풍이 막 그냥 온 배를 온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배를 침몰시키려는 광풍이 불고 있는 그 가운데 지중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로마에 간다. 결국 갔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는 날 이 강단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이 20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날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날 바울이 해결되었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 나뿐 아니라 이 선교를 위해 나를 살려줄 뿐 아니라 내게 속한 여러분도 다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불법과 패역과 배도가 엄난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바울같이 깨어있는 기도하는 파수꾼 복의 통로 그 가정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 도시에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새벽기도에 눈물 뿌려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져주시고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그 빌리지를 하나님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암송하십시오.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 넓은 거리를 빨리 달려보고 찾아보아라. 그 성읍 가운데 진실을 향하며 진리를 향하며 공의를 향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성의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세상에 죄가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힘들다. 변종 바이러스로 참 세상이 지금 횡행하잖아요. 국제전, 국지전, 전쟁이 거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모든 불법이 성행합니다. 어떻게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런 죄악들이 이런 모든 징조가 몇 갑절로 그냥 지진과 기근 지진이 항상 있었지만 급등하는 거예요. 몇십 배 급등하는 역사 이걸 볼 때 우리들은 눈을 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주님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다 살려주었어요. 배는 깨져도 모두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는 다 버려야 돼. 배에 짐들 가구들 식량이고 뭐고 식량 버렸다는 것은요 마지막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거를.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위기의 대응책은 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 절박한 순간에 그는 세 가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의롭다 하겠습니까?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비를 구할 것밖에 없나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천사들이 헌모하는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야 너 가서 저 인간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알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성을 에워쌌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한 게 아니에요. 옷을 찢었어요. 참회하는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것은 참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 있습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또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살리기 1000번째 우리만 아닙니다. 전 세계 15개국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이방 땅 미국 땅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요. 우리 고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명이 있는 민족,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의 디아스포라의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마지막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 단축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곤란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연합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문제 해결해버린 겁니다. 근심 덩어리가 해결돼버린 겁니다.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산헤립은 도망갔어요. 본국으로 도망가서 그 아들 손에 죽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결해버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연합기도의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국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걸렸을 때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나님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입니다. 너 죽는다. 자, 너 집에 유언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이사야 돌아갔습니다. 그때 유언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해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젊은 날 후사도 없이 죽습니다. 저주받은 죽음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했거든 그 선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국난도 해결되고 죽을 병도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자에게 빨리 너는 돌아가 이 나라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 수환을 15년 연장시켜준다. 여러분 인생의 팔자 운명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절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치워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 대적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 마음이 청결해지는 기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가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두 번째, 이전에 받은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자, 이게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을 공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를 건져주고 살려주었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옛적에 행하신, 예,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나를 향한 행하신,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기가 막힌 수능 강동에서 건져주신, 기도할 때마다 응답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TV 바라보고, 여러분 TV 바라보면 뭐가 묵상됩니까? 세상 끝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그 말씀을 깊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요, 왕같은 제사장,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 너무 고난이 짙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낙심에 빠질 때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가 기가 막힐 수능 강동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했던 거, 응답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 낫게 주신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힐 수능 강동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했던 그 때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스라엘 선교 마지막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서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서서 하늘에 상받는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는. 바벨론을 떠난 넉 달이나 되는 그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너무나 먼 길로 왔어요. 지치고 피곤해 이제는 한 발짝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 멀리 예루살렘성 시온선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나는 지치고 피곤해. 그런데 갈 길은 멀었어요. 그때 뒤돌아보며 바벨론 시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험한 산을, 광야를 걸으며 강을 건너며 도둑대들을 피해서 하나님이 지켜준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 과거의 쓰라린 기억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러므로 내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냐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한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예, 그가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서 그리고 판사 앞에 갔으면 폭도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폴리갑이 워낙 유명한 사람, 인품이 고매하고 귀한 사람이니까 그 판사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집행관이 폴리갑 당신이 지금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 그렇게만 하면 당신에게 벼슬을 주겠다.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평소 존경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인격도 귀합니다. 당신은 죽기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나이 86세입니다. 86년 동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섭섭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이 자리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히 나를 불태우십시오. 내 사랑 예수님께로 나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화영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찬송하며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86년간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 고백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대구에 한국에 부흥회 가면요. 꼭 대구산 기도원에 가면 예, 제가 기가 막힐 수렁가 운동에 빠졌어요. 국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제가 신학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그때 아버지를 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술을 잔뜩 채가지고는 칼을 들고 왔어요. 제 목에 칼 들이댄 거예요. 너 하나님 택할래? 아버지 택할래? 아버지 나는 하나님도 아버지도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나를 술김에라도 찌르면 죽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지혜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나는 죽으면 순교자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 품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 품으로 가지만 아버지는 비존속 살해 혐의로 아들 죽였다는 걸로 교도소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교도소 넣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굶어 죽을 테니까 내 평소 40일 금식 기도가 내 원이었는데 그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가 대우산 기도원에 가서 죽을래요. 기도해서 응답 안 받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들어가는 편도만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그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래 너 가서 굶어 죽어라. 내 손에 죽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게 효도 하는 길이다. 그리고 제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사흘 금식을 못했던 제가 21일 금식을 합니다.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 들어갑니다. 그 갈망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새벽 2시에 어느 날 21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향기가 그 주위에는 향기 나는 꽃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냥 꽃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라. 눈물 쏟으며 그 말씀 듣고 제가 집에 왔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바로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지금도 희한한 게 저는 통합적에서 자랐어요. 고려파에는 문전도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신학교 문전도 가지 않았는데 고려신학대학 출신 그 고려신학교 실천신학 주임 교수인 양성달 목사님이 서울시민교회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그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없은 미스테리입니다. 예. 그 고려파에서 자기 제자들이 신학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제쳐놓고 저를 불러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한 번도 제 손으로 돈 학비를 낸 적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 뿌려 밤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학자금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내게 만들 그게 1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배짱이 있습니다. 사막에 던져놔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사명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눈물로 내려왔던 대구산 기도원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흥회 하다가도 짬을 내서 거기 가서 엎드리면요.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죽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홍해바다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결국 나에게 칼을 들이댔던 아버지가 변화되어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 대구산 기도원 그 기도굴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제가 직접 목도했잖아요. 한 번은 내려오니까 신학교 앞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새로우신 어머니죠. 하늘나라 첫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고 새 어머님이 오셨는데 아 성구야 네가 기도하던 대구산 기도원에 아버지가 기도하러 갔단다.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그 원장이 그 박선생이 기도하던 자리 찾아달라 해서 지금 올라가서 3일째 안 내려온대요. 금식기도 하고 가봤더니요 그 앞에서 그 기도굴 앞에서 제가요 그 소나무를 붙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서시는 귀한 종을 내가 피하겠습니다. 죽음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남은 생에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엘리야같이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서시는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가 전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그걸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저를 위해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바깥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물 쏟아가며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멋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시고 내가 죽을 작정할 때 내 아버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일생을 새벽에 하루에 두 시간씩 저를 위해 기도해 주 그런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사는 곳입니다. 정과 욕심을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느니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총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요. 시편 143편 6절을 보세요. 시작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다윗은요 참담한 지경에 빠졌을 때 주를 향해 손을 펼고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의의를 사모하는 자.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의를 사모하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3일만 굶어도요 밥 찼습니다. 빵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해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갈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더니 자기가 의지하는 궁정선자가 자기 백그라운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에 갔더니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앉아계시는데 그 온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고 천사들이 날면서 창화하며 그루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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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나. 그 연기는 매그러운 연기가 아니라 하얀 구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채워졌던 여러분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가 옆에 섰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선지자도 평상시 성전에서 못 봤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주위에 날면서 창화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그
핀 숯불로 천사가 가서 촥 불을 입에 핀 숯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 죄악 많은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할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선지자도 체험을 못했어요. 그 성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청결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도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드릴 얘기가 있던 제 방으로 당회장실에 오더니 이분이요 눈에 눈물이 가득해 목사님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옆에 예수님이 이 꽃 옆에 예수님이 목사님 곁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작은 천사 중간 천사 대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히 날면서 있는데 그 대천사가 천장에 서 있는데 그 날개끝이 성전을 다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막 아주 눈물 흘리면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집사님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그 똑같은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가 보았던 그 영광을 그 집사님이 본 거예요. 일생에 처음 그런 영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너무나 두려운 그 영광이 천사 앞에. 기도 응답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1,000번째 눈물의 기도가 320일째를 지난 토요일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당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겁니다.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대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를 보면요 항상 좋은 일이 생겨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검찰청에서 부르면 두려운 일이 생기지만 여러분 백악관에서 부르면 청와대에서 부르면 뭡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장관 자리 주든지 상을 주든지 존귀하게 세워지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는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 사람들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엄마 하늘에서 눈이 내려 눈이 내려. 그래서 뭐님 눈이 그 눈이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려오는데 다 천사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니까 눈같이 보인 거예요. 거기 성도들 옆에 성도들 뒤에 모두가 그 천사가 서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데 바구니를 다 꽃바구니를 다 들고 오더라는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뒤에 곁에 천사가 꽃바구니 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의 피발린 기도, 눈물의 기도, 사랑을 안고 하는 기도, 자비 하나님을 믿고 받은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꽃바구니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게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곁에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꽃바구니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역사가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큰 기쁨의 날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받은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포기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갈망하며 찾고 기도하는 자 은사를 베풀으시느니라. 죽을 병도 고쳐주시느니라.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으시고 우리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찾으면 나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 영광의 아버지의 꽃바구니에 담으시며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기도, 예수의 보혈이 피발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고국을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미국 땅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고국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38선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국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파기에 거쳐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온 땅의 평양 장대은 교회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아버지 나라 살리길 천번째 주님 앞에 321일째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고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곳곳의 주의 종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귀한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세운 교회 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 선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의 선교자들이 아버지는 우리가 눈물 뿌려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선교 사명 맡은 이사야 55장 5절의 비전과 꿈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고국 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악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 천사를 보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본일로의 가정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주여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종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온 천하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 땅 주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온갖 종교